대박이다. 체지방량 36.2야. 골격근량 16.6 맞냐? 내장지방 9? 야, 내장지방 몇 단계야? 10단계가 맥시멈. 안녕. 안녕 여러분. 윤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50을 찍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인생 처음 본 숫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굉장히 오랜만에 본 숫자였어요.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제가 겉모습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아주 마른 정도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뭐 찐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에요, 여러분. 진짜 장난 안 하고 뱃살 엄청 심하거든요, 저. 사실 제 몸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식단으로만 다이어트를 하니까 근육량은 당연히 빠지고 체지방량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근육량은 높이고 체지방량은 좀 감량하려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앞서 몸을 좀 싹 비워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데이 클렌즈 주스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클렌즈 주스 하면은 적게는 3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하잖아요. 근데 제가 클렌즈 주스를 알아보려고 막 네이버서부터 마켓컬리 다 뒤졌거든요. 근데 마켓컬리에 원데이 클렌즈 주스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 주스만 마시는 건데 뭐 하루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 당장 주문시켰거든요. 근데 클렌즈 주스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조금 라이트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시켰잖아요. 그리고 저는 내일 당장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만이라도 조금 라이트하게 식단을 차려봤어요. 집에 있는 양반죽에 물만 좀 더 넣어서 끓인 거거든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에 파김치 있는데 여기다가 진짜 파김치 먹고 싶다. 양반죽 다이어트 할 때 양반죽이 되게 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을 넣으니까 좋네요. 양도 많아지고 간도 딱 맞고. 놀러. 그럼 여러분, 저는 내일 일어나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미치겠다 진짜. 아, 정신 못 차리네 아침부터. 여러분, 방금 첫 병을 한동 마셨는데요. 맛은 어땠냐면요, 향은 좀 비트 향이 강하게 나서 좀 거부감이 들까 했었는데 사과 맛하고 레몬 그리고 당근 향이 좀 어우러지게 나가지고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야, 고기 남았어, 먹어. 아, 그리고 착즙 주스라가지고 마시기가 편해요. 이게 갈린 상태 그대로 왔으면 조금 먹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주스로 와가지고 너무 마시기가 편하고 어쩌면 포만감은 좀 덜 들 수도 있겠지만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한 말 다 했지? 여러분, 배고파 드실 것 같아요. 디톡스 다이어트 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대요. 왜냐면은 과채 주스만 계속 먹고 하루를 버텨야 되니까 배도 너무 고프고 그럼 수분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1.5L 오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게 좀 남아있어가지고 편집 좀 하다가 다시 클렌즈 주스 먹을 때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스. 여러분 근데 색깔부터 굉장히 맛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심지어 이번에는 오이가 들어갔어요. Cucumber, Kale, Apple, Lemon. 아까 먹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침전물이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흔들어줘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고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광고 아니고 제 돈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드럽게 비싸요. 생각보다 먹을만한데요? 아까하고 그리고 맛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이 사과하고 레몬이 들어간 이상 좀 맛이 있긴 한가 봐요. 오이는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에서 색깔만 좀 달라지고 비트 향이 살짝 빠진 그런 느낌? 근데 끝에 풀 향이 살짝 난다. 빨리 마셔야겠다, 그냥. 왜? 이거 약간 오일만 주스하고 비슷해요. 파슬리하고 레몬 가른 거. 정말 똑같이 하자. 근데 소송을 하는 거야? 몰라. 아, 나 얘도 빼는 거네. 됐어, 알았어. 생리 똥배 탈출이래. 생리 안 해도 원래 똥배 나온 거 아니야? 어머 약간 자세가 약간 순한데요? 뭔가 저 오늘 아빠가 잘하는데 자세가 왜 이래? 뒤에가 너무 섹시해. 뒤에서 다 촬영해야겠다. 유튜브 동생이 전혀 틀리고 하는 거 같아. 아니에요, 맞아요. 힘든데? 이거 생리 중에 하는 운동 맞아? 누가 봐도 당근이 들어갔죠? 당근, 사과, 파인애플, 레몬.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그치? 저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주지도 않으면서 저거 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내 유일한 식량이야. 식량이라도 한 번에 먹어야지. 아까 맛없네. 그것만 먹어보라고 지금. 그러면 한 모금만 넣으셔야 돼. 어렵고 내 소리냐. 맛있어? 맛있어? 좀 더 먹을래? 삼겹살 먹고 싶다. 이번 주에 삼겹살 더 먹어야겠다. 배고파. 파인애플 조금 더 많이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다른 거는 아예 이 과육 자체가 안 느껴졌는데 요거는 당근 씹히는 맛이 살짝 나요. 근데 뭐 많이 나는 정도는 아니고.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슈퍼에 가려고 밖에 나왔어요. 사실 이 클렌즈 다이어트라고 보식을 꼭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식을 마녀 스프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끓이는 스프인데 그 재료를 사러 지금 가볼게요. 으쌰리. 또 색깔이 초록색이요. 이번에는 밀싹 주스래요. 밀싹, 사과, 파인애플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직 주스가 하나 남긴 했지만 모든 주스에는 다 사과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밀싹에서 나는 냄새인가 봐요, 여러분. 비트의 흑맛과 케일의 풀맛이 섞인 맛이 나요. 저 비위가 강한 편인데도 이건 좀 먹기 힘든 것 같아요. 먹으면서 스킨케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씹고 싶다. 선공주 착착. 안녕히 주무셨시와요. 여러분 저
감기 걸렸어요. 그 목 감기 특유의 그 편도 누르는 거 아시죠? 그게 지금 느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일어나자마자 따뜻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지금서부터 보식을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샐러드를 먹으려고 합니다. 샐러드는 이걸로 먹을 거예요. 아, 이게 다이어트를 오랜만에 했다고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굉장히 촌스럽네요, 저 자신. 짜잔! 여러분, 여기 드레싱이 있어요. 뿌려 먹으라고 당연히 준 거잖아요? 그럼 뿌려 먹어야겠죠? 스톱!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이런 풀떼기라도 너무 씹고 싶었어. 소스 안 찍고 한번 먹어볼게요. 유자 드레싱이라서 상큼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고구마 메쉬 샐러드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달달한. 여러분, 저는 일을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촬영을 끝냈는데요. 진짜 완전 추천. 이거 제품 제공받아가지고 제가 이러는 거 아니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선생님이 챙겨주신 그래놀라랑 꿀을 같이 영상에 못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먹방을 좀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지 촬영 시간이 아주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저녁 차릴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마녀 수프를 해 먹을 거예요. 보식도 맛있게 하려고 아주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제 알고리즘에 자꾸 마녀 수프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유행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 마녀 수프에 들어갈 야채는 이렇게가 됩니다. 토마토랑 양배추, 양파, 버섯, 브로콜리. 보통 샐러리를 되게 많이 넣으시던데 저희 집 주변에는 샐러리를 안 팔더라고요. 대신 그래서 브로콜리를 사온 거고 여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재료가 토마토 그리고 양파랑 뭐라 그랬는데 예, 다른 사람 유튜브 보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야채들만 이렇게 준비한 거지 여기에다가 고기랑 버터까지 넣을 거거든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양이 이상하다. 진짜 나무 같다. 다들 토마토 퓨레를 넣으시던데 저희 집 주변에 또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토마토 소스 넣으면 비슷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토마토 소스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식사다운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 지금 사실 뭘 먹어도 맛있긴 하거든요.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이거 다이어트 식단으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스푼으로 따뜻한 걸 계속 퍼먹으니까 뭔가 국밥처럼 이렇게 든든한 그런 맛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야채를 어느 정도 먹는 사람들은 아, 이 정도면 먹을만한데?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좀 클린하게 먹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한 스푼 끓여가지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일 체중을 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살 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좀 몸속을 클린하게 디톡스하는 느낌으로 제가 시작을 했던 거라 가지고 어차피 재봤자 뭐 살이 빠졌겠죠? 근데 이젠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뭔가 몸무게를 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럼 잴게요. 여러분 이거 좀 남은 거는 편하게 유튜브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